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그린벨트 등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서울시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지는 개발 제한 구역 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추진 중인 신혼부부 대상 전세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체 149제곱킬로미터 개발 제한 구역 면적 가운데 125제곱미터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서울시는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아파트 외 건축물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대상지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훼손돼서 기능을 상실한 구역에 한정해서 해제할 것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 20년 전세자가 주택 등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개가 불가한 사항임을 이 시점에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 11월 중에 공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양천구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거를 놓고 본회의장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파행을 겪었었죠. 그런데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면서 원구성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양천구의회 양당 원내대표를 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1일 양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한 채 대치하고 있고 곳곳에선 고성과 막말이 오갑니다. 투표를 위해 설치하려던 기표대를 사이에 두고 밀고 당기기가 계속됩니다. 의장 선거를 놓고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하면서 결국 투표는 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 양천구의회는 여전히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반기 의장을 맡은 만큼 후반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맡게 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갑과 을로 나뉘어 갈등을 빚으면서 단일 후보를 결정하지 못해 의장 선출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부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일부 의원과 국민의힘이 투표를 강행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며 조만간 단일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아직까지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합의가 안 되고 있어서 두 분의 후보가 안 되고 있는 바람에 조금 더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달 내에는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하반기 의장 선출을 완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후보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갑을 의원들이 하루빨리 후보 선출에 합의해 본회의장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부 결정이 어렵다면 모든 의원들이 참여해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절차라며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표를 누구나 할 때인가 빨리 선택해달라. 그 결정이 안 되면은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들이 하는데 투표를 하자. 그게 맞다고 민주주의 의뢰는 투표 아닙니까 결국은. 합의를 해서 합의가 안 될 경우는 투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럼 다 들어오시라. 그래서 두 후보가 결정이 안 되면 다 전체 의원들이 협의를 하자. 양천구의회 후반기 첫 의사 일정은 9월 3일 임시회로 시작됩니다. 오는 23일까지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을 하지 않으면 9월 회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전 내부 조율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후반기 의회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양천구 의회는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신속한 의장 선출과 원구성을 통해 산적한 민생 해결에 나서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천구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에 운영 중인 CCTV를 점검해 노후되거나 파손된 CCTV 22대를 교체했습니다.
교체된 CCTV는 실시간 촬영은 물론 센서 감지 자동 녹화 기능을 통해 24시간 사각지대 없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곳에 설치된 이동식 CCTV는 설치 비용 없이 이동 설치가 가능하고 자동 경고 방송이 함께 송출돼 주민 계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 서류 발급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발급한 대출 추천서 건수가 300건으로 지난 6월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대출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주택 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입니다. 최근 인천 지역 원도심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 부족 문제가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정비가 늦어져 멈추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2년 임기 중 주민들이 싫어하는 관리비 인상을 미루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8개 동 건물의 엘리베이터 모두가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정밀안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영문을 모르는 주민들은 졸지에 고층을 걸어올라야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21년 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손가락 끼임 장치 등 8대 안전장치 설치 조건으로 승강기 사용을 허가받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승강기안전공단은 올해 1월 검사 때 4개월 안에 안전부품을 설치하라고 경고했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뒤늦게 예산을 마련해 엘리베이터 업체와 승강기 부품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부품 수급 문제로 공사가 늦어졌고 그 사이 엘리베이터 가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안전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충당금을 적정하게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수선 유지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장기 수선 충당금 부족 문제는 원도심 아파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세대별 관리비에 갑자기 많은 돈을 부과하자 못마땅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재건축을 준비해온 부평구의 다른 한 아파트에서는 장기 수선 충당금 부과를 중단했다가 재건축이 계속 늦어지면서 유지 보수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부분 입주자 대표회의가 장기 수선 충당금을 미리 확보하지 못해 발생한 일들입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2년 임기 중 장기 수선 충당금을 관리비에 늘려 부과하는 일을 회피해 발생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2년 임기 중 주민들이 싫어하는 관리비 인상을 미루다 보니 뒤늦게 문제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인천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는 장기 수선 계획과 충당금 마련, 투명한 진행을 위해 인천에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센터를 좀 설립을 해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관리 감독도 같이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정말 필요한 거죠. 인천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2년 임기도 경험과 전문성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 3개 도시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죠. 경기 북부 강원도에서 주로 발생하던 말라리아가 이제 서울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반 감기와 비슷해 구분하기 어렵고 예방법도 없어 방심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의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말라리아 주요 증상은 특징적으로 48시간마다 반복되는 고열, 그리고 동반되는 오한이 특징적이고요. 그 외에 두통, 구토, 설사, 복통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일반 감기와 말라리아의 차이점은 일반 감기는 보통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증상이 호전이 되지만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말라리아의 그 감염된 원충을 치료하지 않는 이상 병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걸러 한 번 반복되는 발열이 지속되고 오한이 동반되거나 복통, 두통, 설사와 같은 증상들이 호전 없이 계속 악화된다면 즉시 의료기관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라리아는 예방 백신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로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 여름과 초가을에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특히 야간에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겠고 야외 활동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밝은 색의 긴 옷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기피제를 수시로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집 근처에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웅덩이나 고인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제거가 가능하면 제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요즘 많이들 가시는데요. 해외에 우리나라와 다른 말라리아가 유행하기도 하고 내성률이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 하시기 전에 감염내과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을 하셔서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에 맞는 말라리아 예방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가 말라리아 유행 지역인데 이 지역에 여행을 갔다 왔거나 혹은 이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혹은 군복무 중일 경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실 것이 권고가 됩니다. 서울 지하철 전동차 의자가 오염에 취약한 직물 소재 대신 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교체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예산 30억 원을 들여 지하철 3호선 전동차 340칸 가운데 220칸의 의자를 교체합니다. 나머지 120칸은 내년까지 교체됩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에서 운영하는 나머지 지하철 전동차의 직물 좌석 역시 2029년까지 모두 교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 드림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속 드림 자금은 서울시 소상공인 가운데 신용평점이 839점 아래인 소상공인 전용 상품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 토스뱅크와 협력해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올해 우선 공급하는 500억 원 규모 신속 드림 자금은 이자 차액 1.8% 지원,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됩니다.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이 정식 개장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입니다. 서울달은 헬륨을 이용해 여의도 상공을 130m 높이까지 비행할 수 있는 계류식 가스기구인데요. 서울시는 10일 저녁 서울달 개장 행사를 열고 현장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탑승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편 서울달은 지난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오는 23일부터 정식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경험은 쌓았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취업 준비기 청년과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 포트폴리오 학교를 운영하는데요. 청년 포트폴리오 학교에서는 모의 출퇴근과 함께 청년들이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12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긴급 지원을 요청한 TBS에 시의회 차원의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9일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TBS는 그동안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며 여론에 동정팔이할 뿐 서울시의회가 요청한 개혁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